안녕하세요, 희입니다. 유튜브에서 경고를 2회 연속 받고 한 달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이 계정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서브 계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서브 계정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신규 작품에 대한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채널이 아직 이쁘게 꾸며두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씩 활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정은 다른 컨텐츠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정 그리고 부계정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계정 정보는 더보기란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배우는 야마테 리아입니다. 정말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여배우인 것 같습니다. 이름에서부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모, 몸매, 연기 무엇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 대단한 배우가 데뷔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4K 고화질로 작품을 감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배우는 필리핀 혼혈 배우 베아세란입니다. 약간은 보이시한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여자여자한 배우라고 합니다. 외모는 확실히 동남아 외형이 보이기는 하지만 몸매는 군더더기 없이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도 만족할 만하지만 현재로서는 12월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아쉽습니다. 현역 인기 유튜버 아스미 미라이가 데뷔하였습니다. 작품에서는 확실히 유튜버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 아는 아스미 미라이입니다. 항상 마스크를 하고 있어 외모에 대한 의심이 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편이며 육상으로 다져진 몸매는 훌륭합니다. 초대박은 아니지만 대박이라고 할 수 있는 슈퍼 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디제 신인 배우 아카네 미아입니다. 칸사이 지방에서 치과 위생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쪽 계열에 데뷔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작품에서 보면 항상 밝은 표정으로 웃고 있는데 옆집 동생 같은 이미지로 너무나 귀엽고 기분 좋은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이 배우도 아직까지는 12월 작품에 대한 정보가 없어 아쉽습니다. 카와이의 신인 배우 마시루 미쿠루입니다. 데뷔 작품의 컨셉이 청순함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남보다 튀어야 하는 세상에 검은색 머리에 하얀 피부를 가진 평범한 여자라고 합니다. 외모는 작품 설명과 같이 청순과 잘 매치되는 것 같습니다. 표지보다는 얼굴에 점이 더 있는데 그게 흠으로 잡힐 정도는 아닙니다. 늦가기 신인 이나모리 미유입니다. 현재 나이가 33살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라비아 아이돌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이쪽 계열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연이 많은 배우 같은데 하나하나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외모는 성계 타입이기는 하지만 연기나 몸매, 말투는 너무 귀엽고 괜찮은 배우인 것 같습니다. 프레스티지의 신인 배우 로카와 유입니다. 프레스티지가 오랜만에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봤을 때는 그냥 이쁜 애였는데 작품에서 루카와 유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쁜 애로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몸매가 나쁜 건 아니지만 살짝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돈나의 유부녀 배우 미나미츠리에입니다. 모 유명 의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며 대학 시절부터 사귀던 애인과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과 도킹을 안 한 지 3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남편은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외모가 사츠키 에나와 비슷한 느낌이 나서 그런지 모든 게 무난하다고 느껴지는 배우 같습니다.
이바디의 신인배우 타치바나 히나입니다. 표지의 지대로 속은 느낌이 나는 배우이긴 하지만 외모를 제외한 하드웨어는 괜찮은 배우이기 때문에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모 중에서 턱 부분이 너무 튀어나와서 작품을 감상하는데 고민을 하게 만드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연기 중에는 턱이 딱히 신경 쓰이지 않지만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마지막 배우도 이바디의 신인 배우인 타나사키 아야입니다. 고급 미용 살롱에서 근무한 지 4년째라고 하는 현역 에스테틱 배우입니다. 이 배우도 표지 장난질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하드웨어가 충분히 받쳐주기 때문에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외모부터 몸까지 성형이 많이 한 것 같지만 성교의 최후 마지노선은 넘지 않은 것 같습니다.